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트에 술 사러 갔다가 노가리칩을 발견했어요. 오잉 노가리칩. 근데 제가 실은 먹태깡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태깡은 항상 없는데 오늘 이게 있더라고요. 이건 먹태 쌀칩입니다. 청양 마요맛. 쌀로 만들었대요. 이거는 우선 회사가 회사가 이상한 회사네. 약간 듣보잡 회사네요. 푸드스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죠. 한번 뜯어서 어떤 거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고추 맛이 나네. 자, 이건 우선 오잉 노가리 집게예요. 이렇게 보이시라고 이렇게 좀 뜯어놓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살짝 뜯어야겠다. 안 보이니까. 네. 이거는 먹태 쌀칩 청양 마요 맛. 이거는 먹태 쌀칩. 이거는 오잉 노가리 칩. 크기는 요래요. 이건 부서진 건데 이렇게 약간 노가리 같나요? 노가리 같기도 하고. 우선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과자에서 시즈닝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먹태 쌀칩은 청양 마요 그 소스 찍어 먹는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 향에 강해서 과자가 그렇게 많이 맛은 나진 않아요. 그냥 향이 강할 뿐. 맛은 살짝 시즈닝 가루를 더 많이 뿌린 콘칩 맛이에요. 요건 조금 실망이네요. 생각보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롯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시즈닝 맛이 상당히 강하고 짭조름해요. 냄새는 노가리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근데 맛은 나지 않아요. 아, 이 두 개 다 코로 맡았을 때는 냄새가 되게 좋은데 막상 먹으면은 그냥 콘칩에 스프를 많이 뿌려 넣은 맛이에요. 생각보단 별로네요. 근데 짭조름해서 술안주 하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너무 기대하고 드시기에는 제 입엔 좀 별로예요. 여러분들은 뭐 먹태깡 드셔보신 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거 대용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먹태깡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 저랑은 또 다르게 맛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얘도. 노가리칩 청양 마요 맛. 오잉. 네, 오늘은 짧게 과자 리뷰였습니다.